영화에서는 처음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예전에 뮤지컬 할 때 처음 뵀었고 아.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똑같으세요. 방부제 미모다. 네. 그러시기도 하고 네. 성품도 그러시고 되게 예. 너무너무 좋으세요. 이종석 씨 지금 물 드시는데 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저 너목들이라는 드라마 네. 정말 성황리에 끝내지 않았습니까? 김혜수 씨는 실제로 드라마 보셨어요? 박수아. 오! 그러니까 연기폭이 너무 넓어서 사실 놀랐어요. 전혀 제가 봤던 느낌이랑 다른 느낌을 봐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저 이종석 씨가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보영 씨 인터뷰 저희 많이 했습니다만은 발도 많이 좀 닦아주고 주물러주고. 아니 닦아주진 않았고요. 발 마사지를. 강호 오빠 아들이 마사지 해준 적 있어요? 현장에서? 한 번도 없어요. 8개월 동안? 이 질문은 제가 실은 김혜수 씨에게 드리고 싶은데. 극중에서 저하고 맞아요. 종석 씨하고 만날 일은 많이 없었지만 아빠하고는 항상 같이 있었는데 삼촌하고도. 그러니까 아들 키워봐요 다.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복근을 또 공개를 하셨어요. 소년 같은 얼굴에 복근까지 다 가졌네요. 사극에서도 혹시 복근 공개 가능한가요? 아니요, 철저하게 가리고 나옵니다. 아깝잖아요. 아니 뭐 아까울 것까지야. 상의 탈의는 제가 합니다. 어? 상의 탈의 언제 어떻게 하세요? 기대해 주세요. 조정석 씨는 감독님께서 납득이 캐릭터로 말 그대로 좀 마음에 들어서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 극복? 예? 그러니까 감독님을 사로잡은 비법이요.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아, 진짜. 지금 여기 여섯 분이 계시는데 관객이 뽑은 섹시스타 1위가 송강호 씨입니다. 어? 김혜수 씨 아니에요? 아니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아 그게 이제 소감이신 거예요? 농담으로? 아 모르겠어요. 그 설문조사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도 맞아요. 사실 그 배우들이 가장 꿈꾸는 게 배우 송강호의 파트너예요. 남녀 통틀어서. 진짜로요? 그럼요. 이런 건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제 내부적인 얘기죠. 알고 계셨어요 혹시 이런?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송강호 씨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야. 예, 한마음의 TV 연예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거 뭐 명불허전이라고 정말 기대되네요. 그나저나 이종석 씨 그 흰 피부는 관리를 하는 거겠죠? 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김에 예. 오늘 쪽 네. 이종석 씨 얘기를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방송 자제 부탁드립니다. 좋은데 굉장히 자제해 주시고요. 예. 왜 저는 안 하얘질까요? 다음 뉴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자, PR 시대입니다. 자기소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스타들은 아주 효과적인 노하우로 프로필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한밤 기획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스타가 궁금할 때 당장 찾아본 건 스타의 프로필이죠. 마음의 TV 시청자 여러분, 클라랍니다. 고마워요. 화제의 스타에 대해 알고 싶을 때도 역시 스타 프로필 찾기가 기본입니다. 스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 스타의 프로필이 주목받는 이유, 스타들의 수상한 프로필입니다. 영원한 청춘 스타 정우성, 그의 프로필에는 출생부터 이상형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성격, 내성적이지만 가끔 폭발한답니다.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지난 인터뷰 때 미리 프로필을 봤더라면 저런 굴욕은 없었을 텐데. 스타의 프로필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사진. 단 한 컷으로 스타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어떤 끼를 최대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표정을 동반한 어떤 자기네만의 개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프로필 촬영 스타는 바로 수지. 저게 데뷔전 사진이에요. 됐었던 그 담당자들 좀 깜짝 놀랐던 사진을 가지고 사진.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10컷 안에서 거의 모든 A컷이 다 나왔어요. 몇 번 안 찍고서 A컷을 다 뽑아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쁜 만큼 진짜 속은 힘들어요. 그럼요. 고생이 많아요. 이번엔 스타들의 조금 특별한 프로필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90년대 스타들의 프로필입니다. 저땐 저렇게 별별 항목이 다 있었죠. 한석규 씨는 프로필에서 적나라한 월 수입을 공개했고요. 배영준 씨는 취미가 낚시라더니 프로필에 월척 낚은 경험도 적었습니다. 32cm면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반가운 얼굴 심은아. 한국형 미인의 프로필엔 신체 비밀이 있습니다. 글쎄 그게 빨간 점이 있대요. 93년 대비 TV5로 전성기를 누린 폭록기. 가장 기본은 그냥 프로필. 앞에 항상 자기 프로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알리는 수단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첫 번째죠. 틴틴5에 몸담고 있는 까만 어리 홍록기입니다.
얼굴 흘렀어. 왜냐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히히.